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지역 메르스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 창원 SK병원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혹시나 감염이 있을지 모른다며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 병원 안에서 사투를 벌인 지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115번 환자가 나온 창원 SK병원은 지난 11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나 모를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 36명을 돌보기 위해 보호자와 의사, 간호사, 지원 인력이 함께 격리돼 모두 85명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려하시는 내용과는 다르게 환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환자들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병원 안에서는 감염 예방에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외에는 모두 방역복 차림. 의사나 간호사, 행정직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꽁꽁 싸맸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 추가 발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격리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 있거나 할 때라도 땀내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굉장히 덥고 좀 불편하게 하고 방호복을 입을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마스크 같은 것도 하고 다니는. 격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신상이 노출됐을 때 외부에서 가해진 차가운 시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간 이들에게 부당한 대접입니다. 이 안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협조적이고 대접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은 감사하지만 이게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하는 건 충분히 겪으시는데요. 격리가 길어진 SK병원에는 다행히 시민들의 격려와 위문품도 도착해 사투 일주일을 더 남겨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